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, 뭐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. 지금 뭐 시급한 현안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?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. 네.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,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어떤 이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. 네.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이죠. 근데 무슨 뭐 권영세, 원희룡,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,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?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. 네.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, 네, 수고하세요.